웅장이지. 누가 봐도 제가 고른 거 그렇죠. 노래도 너무 좋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너무 좋죠. 나 엄청 울었던 거 같은데 최드윅 보스만 다 울어.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정혜인, 보경표, 김혜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디즈니 플러스 속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저희가 가장 사랑하고 애정하는 작품들을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저희도 아직 서로가 뽑은 작품들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커넥트팀의 디즈니 플러스 최애작은 과연 무엇일지, What's in my 디즈니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엊그저께 1년 구독이 끝났어요. 오. 안 들어가준다고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시길래 다시 결제했습니다. 오. 일단 여기 이제 설광화가 있네요. 그쵸, 설광화가 네. 있죠. 네, 우리 정혜인 배우의 설광화가 있고. 누가 봐도 제가 고른 것 같아요. 그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은 아니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콜라보한 작품이어가지고 선택을 했고 또 블랙핑크의 지수 씨가 나오기 때문에 아 너무 팬이에요.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설광화 네. 네, 전 재밌게 봐서 완전 네. 애청자였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보고 볼 때마다 본방사수 한다고 네. 연락도 드리고 너무 고마웠어요. 네. 멋지구만. 그 다음에 여기 명시되는 건 토이스토리요.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누가? 제가 골랐어요. 근데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를 고를까 말까. 너무 좋죠. 다 보지 않았어요. 진짜 명작이죠. 그리고 저 어릴 때 아버지가 해외에 이제 출장 갔다 오시면 항상 저 인형들을 하나씩 사서 모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어딘가 찾아보면 저 당시에 나왔던 그 시절 장난감들이 그대로 집에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토이스토리 보면서 나 엄청 울었던 것 같은데. 아 눈물 나죠. 저는 나죠. 어렸을 때는 즐겁게 봤는데 커서 보니까 이제 눈물 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앤디가 이제 커갖고 대학교 가면서도 처분하는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이 내 말이 인어공주가 또 있네요. 네. 누구의 인어공주 제 건데 아직도 집에 그 저희 어렸을 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봤거든요. 네. 파란색 이렇게 딱지에 붙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로 봤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 아직도 집에 있어요. 네. 틀면 처음에 막 호랑이 나오고 막 맞아. 호환마마. 그치 나오지. 그리고 이거 노래도 너무 좋고. 네. 맞아, 노래가 너무 좋지. 노래가 너무 좋죠. 그 다음은 이제 알라딘이네요. 네, 알라딘은 제가 골랐고 뭔가 그 양탄자를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공주와 맞아. 함께 그 모습이 너무 네, 몽글몽글하고 아름답고 그 지니라는 어떤 캐릭터가 너무 그 어렸을 때는 진짜 환상이었어요. 그냥 그 소원을 들어주는 네 뭔가 맞아, 그런 맞아.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그 해피밀 세트 시키면 주는 인형들 있잖아요. 그때 알라딘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라딘 시리즈가 제가 어릴 때 그 인형을 엄청 갖고 다녔어요. 네. 지니를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항상 목욕할 때 같이 갖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게 참 좋았어. 전 실사화된 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노래도 넘버도 너무 좋고 아 전 아직 저 실사를 못 봤어요. 재밌어요. 알지? 다음은 코코. 코코도 이제 제가 추천한 건데 저는 사실 이 세계에 넘어갔을 때 그런 밤인데 화려한 그 불빛들 그게 어릴 때부터 뭔가 어디 TV 여행 프로그램이나 뭐 세계의 여행 축제들을 다니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런 밤의 어떤 축제들의 막 그 휘황찬란한 그 등불들 같은 게 너무 저한테는 큰 이미지로 남아있어서 근데 코코가 딱 그게 너무 잘 표현돼 있고 내용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고 맞아. 사실 제일 많이 울었던 애니메이션인 걸 인사이드 아웃이랑 코코랑 막 이렇게 리딩을 하다가 뭔가 전반적인 게 제일 개취? 개인 취향이 맞는 얼마 전에 실제 코코 할머니의 맞아요. 인물이 마마 코코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런 기사도 접하니까 뭐 마음도 좀 찡하고 이거랑 또 요즘에 뭐 비슷한 거 저 약간 저 풍경의 애니메이션 하나 또 나왔는데 그것도 재밌었는데 엔칸토! 아 그거 되게 재밌다고 하던데 엔칸토 좀 재미요 그거 못 봤어요 재밌어 디즈니 그것도 재밌어 히어로? 아이 히어로? 그거 못 봤어 이게 빅히어로? 빅히어로 그 풍선 나 그거 너무 재밌어 맞아 그것도 재밌어 나 그 보면서 약간 눈씩을 보고 맞아 그것도 재밌어 희생하잖아 마지막에 맞아 다 울어 근데 약간 그 감수성이 있는 것 같아. 그 디즈니나 어떤 맞아요. 픽사나 약간 그 맞아 한 끝을 건드리는 맞아.
마지막으로 또 이제 어벤져스. 네. 그래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 하면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를 꼽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꼽았는데 어벤져스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마블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인피니티 워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런 어벤져스 시리즈나 이렇게 히어로물 같은 거는 마지막에 영웅들이 이기고 끝나는데 이 인피니티 워는 충격이었어요. 네, 충격이었잖아요. 맞아. 저희가 되게 긴장했어.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명대사도 많았고. 와칸다 포에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 가슴이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신들이 많았어요. 약간 최드윅 보스만 봤어요 이번에 와칸다 포에버. 못 봤어요. 2 못 봤어요. 얼마 전 영화관에서 보고 왔는데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주토피아. 되게 재밌는 거 많네. 주토피아. 아 주토피아. 주토피아 진짜. 명작이지. 아, 나니아 연대기 어렸을 때 보셨어요? 나 봤지. 아, 봤지. 진짜 옷장 맨날 들어가 있었는데. 베이맥스 얘가 아까 그거잖아. 빅 기어로에 나오는 쉬얼크도 나오고 스타워즈 시리즈도 제가 진짜 완전 어릴 때 완전 푹 빠져있던 모던 패밀리도 있네요. 오. 심슨도. 아 맞아 맞아 맞아. 심슨. 심슨도 디즈니예요? 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네. 일단 뭐 12월 7일에 커넥트라는 작품이 공개가 되는데 그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즈니 플러스 어떤 이 채널에 유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게 전 세계 동시 공개라고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모든 회차가 재밌겠는데 연출? 어떤 그 미이케 다카시 감독만의 독특한 연출과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분이 연출하는 맞아요. 외 작품에는 장르 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그 사람만의 표현 방식이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커넥트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실 포인트라 그 분위기 안에서 한국어로 대사를 하고 한국 배우들이 나와서 이끌어가는 모습에 또 새로움을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커넥트의 세계관? 왜냐하면 이번 한 번에 공개되는 회차에서 다 이야기를 다루지 못했어요. 이 커넥트의 세계관이 되게 방대한데 저도 그 뒷이야기가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CG가 아무래도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소재를 다룬 작품이기도 하고 또 그 CG를 표현하는 방식이 감독님의 독특한 그 연출 방식이랑 만나서 그냥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막 그런 모습,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커넥트 팀의 Watch in My Disney Plus 함께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모두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순이 추천작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저희가 함께 출연한 커넥트인데요. 커넥트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6개 에피소드를 모두 스트리밍할 수 있으니까요. 꼭 보러 와주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안녕!